서울서 한 30년도 더 됐나 봐요. 분재를 그냥 내버려 뒀더니 10월에 귀촌집까지 와서 정원 아무데나 그냥 던져놨는데 또 겨울에도 살아서 이렇게 또 꽃이 폈네. 사과꽃인가 봐요. 홍매화 분재나 봐. 홍매화 분재. 서울서 가져온 분재 화분인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네요. 여기는 이제 포도나무가 이렇게 포도 순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는 작품들이 여기는 이게 매실나무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여기는 유자 화분인데 밭에다가 다 심으려고 그래요. 작년에 하나 열렸던 화분이에요. 조각들이 개들이 있으니까 자주 깨져요. 풀어놓으면은 개들이 다 물어뜯고 그러니까.